네,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북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.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한 일도 없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통성을 부여했다고 공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니었으면 북한과 전쟁이 났을 거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. 신은서 기자입니다.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끌어안아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. He gave Kim everything that he wanted, legitimacy. He's doing, he hadn't done a thing. He hadn't done a thing. Kim Jong-un. 한미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북한의 핵포기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유력 후보의 공격에 오바마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이 엉망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. 오바마 집권 시기에 김 위원장에게 여러 번 만남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도 했습니다. 억류자 귀환 등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앞으로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. And now the relationship is a good relationship. We'll see what happens. But as sure as you're there, you're going to end up in a war with North Korea.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할 당시 미리 의사를 타진했고 트럼프의 트윗에 북한이 신속히 응하면서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. TV조선 신은서입니다.